취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진행해 오고 있던 케이스들이나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 10분 정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예상하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취업 관련한 세미나를 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제가 삼일개법인의 한국회계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계속 했었거든요. 제 전공이 원래 이제 비즈니스 로 쪽이어서 저는 미국에서 로스쿨하고 변호사하고 이제 회계사하고 삼일개사들 강의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오늘은 취업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우연하게 2005년도에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로스쿨 이제 교환 교수를 가면서 뜻하지 않게 이제 이런 일에 인볼브가 돼서 지금 한 13년 정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래도 가장 생생하게 특히나 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실제로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메모하실 분들은 잘 메모하셔서 좋은 정보를 가져가겠습니다. 자, 일단 뭐 취업이라고 하면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뭐 회사가 있고 개인이 있어서 매칭이 되는 취업이죠. 그래서 심플합니다. 취업을 하려면 개인적으로 취업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되고 나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회사와 매칭이 되는 그게 취업이죠. 한국이든 뭐 미국이든 다른 나라든 한국은 회사와 내가 인터뷰를 해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얼마를 받고 일을 하자라고 하면 취업인데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은 미국 취업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포함해서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려면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리거리 일할 수 있는 스테이터스가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이슈가 더 들어가는 이건 비자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당 부분 취업이라고 하면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냐면은 이 개인 능력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그래서 뭐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영어를 잘하는지 이런 개인적인 능력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데 사실은 저도 그랬죠. 그래서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면은 어떤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가서 미국에서 일을 해보니 한국 분들이 미국에서 취업을 할 때 개인 능력이 부족해서 취업이 안 되는 분들보다는 이 비자 이슈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게 훨씬 많더라. 그래서 이 분야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 능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미국 취업에 포커스를 맞출 거니까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취업하는데 적합한 능력이 있으시면 될 것이고 기업 매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라는 특별한 나라에서 비자를 해주면서라도 외국인을 채용하고 싶어하는 기업과 매칭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적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법상 요구하는 적법한 비자를 취득을 해야 된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개인 능력인데요. 미국 취업 시에 필요한 것, 뭐 한국 취업을 할 때도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특히나 이제 미국 취업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를 좀 뽑아보면 다 아시겠듯이 미국이니까 영어로 소통하니까 영어가 필요할 거고요. 어느 대학 나왔는지, 전공이 뭔지, 또 학점이 어떤지, 또 어떤 레주메, 어떤 인터뷰를 할 건지,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또 자격증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 뭐 외모가 어떻냐, 뭐 또는 뭐 나이가 어떻냐, 혹은 뭐 아버지 직업이 어떻냐, 뭐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미국은. 이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지 않은 걸 하나 뽑아라. 그러면 뭘 것 같으세요? 다 중요합니다, 그죠? 뭐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들만 이제 몇 가지 추려낸 건데 제일 중요하지 않은 거 하나를 뽑아라. 그럼 뭘 것 같으세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까? 경험, 느낌적으로. 아, 영어가 제일 안 중요한 것 같다? 대담하시네요. 오케이, 또 다른 분. 자격증. 또? 대학.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제가 그냥 느낌적으로 굳이 제일 안 중요한 걸 뽑으면 대학인 것 같아요. 네. 서울대학을 나왔든, 제주대학을 나왔든, 뭐 어느 대학을 나왔든 미국에서는 잘 모릅니다. 서울대학이 좋은 대학인지 제주대학이 좋은 대학인지 아 제가 오늘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제가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왔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뉴욕에 지금 제주대학교 학생들 한 20명이 와가지고 인턴십을 하고 있어가지고 학생들하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제주대를 제가 예로 들은 거지 그렇게 대비되는 대학은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거 하나 뽑으라고 그러면 자격증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격증에 대해서 굉장히 밸류를 많이 두는 나라고 심지어 여기 이제 사메리개법인을 입사하려면 기본적으로 한국 CPA 회계사 시험을 한국 CPA를 패스해야지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게 대한민국이죠. 근데 미국은 취업하기 전에 회계사 시험을 패스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가고 많이 트렌드가 바뀌긴 했지만 미국은 먼저 3학년 때 일단 취업이 되고 회계법인에 입사해서 과거에는 한 5년차까지 최근에 이제 3년차까지 CPA 시험을 합격하면 이제 승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CPA 시험 합격하면 돈 주죠. 수고했다고 공부했다고 다 서포트 해주고 회계법인에서 그래서 약간 이 자격증에 대한 컨셉 자체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자격증과 입증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두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또 자격증 수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CPA하고 나서 또 CFA 했다가 C사 했다가 CIA 했다가 CMA 했다가 자격증만 한 네다섯 개씩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취업을 할 땐 다 지우라 그럽니다. 하나만 그냥 써라. 그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제일 덜 중요한 거를 굳이 따지자면 GPA요. 네. GPA는 레주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내가 2점대다 안 쓰면 돼요. 굳이 내가 이거를 내가 자랑스럽지도 않은 내 학점을 굳이 써가지고 인터뷰가 안 되게끔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레주메는 내가 자랑할 거리를 최대한 한 장에 잘 요약해갖고 프로페셔널이 보이는 게 레주메이기 때문에 사진을 붙이지 않잖아요. 뭐 이름도 뭐 영어 이름으로 바꿔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꼭 한글 이름을 쓸 필요도 없고 뭐 등등 뭐 이력서 쓰는 건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GPA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전공은 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를 굳이 따지자면 이제 영어가 좀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영어는 미국 내에서 처음부터 미국 기업으로 취업할 분들 이 중요한 게 영어예요. 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지난 한 12년을 경험으로 보았을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취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첫 직장이 정식 직장이 바로 미국 회사로 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경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미국에서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바로 뽑아주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가서 미국에서 경력을 쌓으셔야 되는데 그때는 영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매칭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처음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입사하는 회사들이 한국계 기업도 많고 거기서 경력을 쌓아서 이제 트랜스퍼를 미국계로 가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굳이 제일 따지면 경력이 제일 중요해요. 미국은 경력의 사회이고 경력의 나라이고 모든 건 다 경력에서 유발이 되기 때문에 미국은 고등학생도 일을 하잖아요. 바운티어 일을 하고 미국의 대학교 3학년들의 이력서를 보면 굉장히 화려하죠. 뭐가 되게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여학생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공부만 해요. 그래서 이력서에 보면 성적은 4.0인데 뭐가 한 게 없어요. 이제 아주 안 좋은 이력서인 거죠. 그만큼 이제 경력이 중요한데 이럴 때 이제 질문을 하죠. 한국에서의 경력이 내가 10년이 있고 뭐 한국 회계법인에서도 경력이 있는데 이게 얼마큼 인정이 될 거냐? 근데 우리가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네. 한국에서의 여러 해 경력보다는 미국에서의 짧은 경력이 훨씬 더 미국 취업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물론 이제 한국계로 가시면 처음에 그러면 이제 뭐 같은 계열사라든지 뭐 한국 회계법인에서의 경력 같은 걸 인정해주시는 한국 뭐 대표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제 미국 회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내가 3일에서 오랫동안 일했지만 PWC와 뭐 제휴가 되어 있으나 PWC에서는 3일의 경력을 많이 인정을 안 해주더라는 거죠. 우리는 해달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PWC 인정을 받으려면 미국 로컬에서 조금 더 늦게 사무실이지만 미국에서의 1년의 경력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경력도 미국의 경력이 좀 필요하다. 자, 전공은요. 전공은 왜 중요하냐면 한국은 별로 전공이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을 다른 자격증이나 다른 것들로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이 전공이 왜 중요하냐면은 딱 하나 비자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것들로 뭐 다른 경력이나 다른 자격증이나 다른 것들로 나의 능력을 보여줄 수는 있는데 그거를 떠나서 내가 실제로 비자를 받으려면은 비자를 결정짓는 건 뭐냐면 학교도 아니고 저 뭐 내 능력도 아니고 딱 하나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10년 전에 대학을 졸업했던 그 대학에서의 전공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버드에서 예를 들면 이제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3학년 때 AICP를 합격하고 4학년 때 CFA를 합격해가지고 뭐 경력을 뭐 인턴 경력도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뭐 PWC에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한국이라면 뭐가 비자, 뭐 비자 이슈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미국이기 때문에 뭘 받아야 되는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자를 받을 때 핵심은 뭐냐면 네가 하버드를 나왔냐 예를 나왔냐가 아니라 너의 전공과 우리 회사의 직무가 매칭이 돼야 돼요. H1 비자를 받으려면. 그럼 너의 전공이 뭐니? 심리학인데? 근데 우리 회사에서 뭐 할 거니? 회계학을 할 거야. 회계사로서. 그러면 HR 매니저는 얘를 뽑았는데요. 이게 리걸팀으로 가서 비자를 바꿔달라고 하면 리걸팀에서 그냥 바로 거절합니다. 얘는 비자가 안 나온다. 그래서 그냥 바로 취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이따가 비자를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미국에서 취업에 필요한 조건들이 이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냥 한번 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기업 매칭이죠. 일단 기업 매칭과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미국은 공채라는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그죠? 공개 채용하는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유학생들이건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는 분들이건 대부분 다 신입이란 말이에요. 네. 신입들이 원서를 어디다 내야 될지를 몰라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공개적으로 심지어 신문에서도 나와요. 삼성전자에서 몇월 며칠서부터 원서를 접수하고 며칠간 시험을 보니 전부 다 원서를 넣어라. 대학에서도 게시판에 붙고. 근데 미국은 이렇게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원서를 받는다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알아서 넣어야 돼요. 알아서. 그러면 어떻게 채용이 신입은 이루어지느냐? 전부 다 대학교 리크루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신입사원들은. 그래서 미국은요, 언제 취업이 결정이 되느냐? 3학년 1학기 때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3학년 1학기 때. 대학원생들은 대학원 1학년 1학기 때. 왜냐하면 그때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회사들, 큰 회사들의 캠퍼스 리크루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학교로 찾아옵니다. 학교로 찾아와서 뭐를 하냐면 3학년 1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니네가 3학년 2학기가 끝나는 여름방학 3개월을 우리 회사에 와서 인턴을 하지 않으련 하고 인터뷰를 해요. 1년 전에 인터뷰를 하는 겁니까? 무슨 인터뷰요? 3학년 2학기 끝나는 3개월 썸머 인턴십을요. 그거를 가을에 와서 하는 거예요. 3학년 1학기 때. 그리고 그때 내가 이력서를 내서 인터뷰를 하고 캠퍼스 리크루터와 인터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름에 인터뷰를 이제 미리 잡아놓는 거죠. 미리 합격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두 학기가 지난 다음에 썸머 인턴을 해요. 3학년 2학기가 끝나고 그 3개월 인턴십이 끝나면 아직 1년이 남았잖아요. 졸업하려면요. 한 100명 정도가 인턴을 하면요. 보통 한 60% 정도, 70% 정도한테 풀타임 오퍼를 줍니다. 그래서 네가 1년 있다가 우리 PWC에 와서 풀타임으로 일할 기회를 줄 테니 승인을 할 거냐? 라고 풀타임 오퍼를 줘요. 그러면 정상적인 미국의 대학생들은 4학년 1학기 때 이미 내가 졸업하고 어디를 갈지가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미국의 신입사원들의 채용 절차이기 때문에 내가 4학년 2학기가 됐는데 내가 아직 어디를 갈지가 결정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뭐가 없어요? 일단 인턴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3개월 썸머 인턴이 하나밖에 없어요. 겨울방학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무도 학교를 안 찾아와요. 그럼 내가 이제 구글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을 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빅4를 포함한 뭐 Fortune 100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은요. 4학년들을 이렇게 무슨 이렇게 무작위로 뽑지 않습니다. 전부 다 3학년 때 미리 뽑거나 아니면 한 10% 15% 정도는 인터널 리퍼 내부자 추천을 통해가지고 뽑지 이렇게 외부에서 그냥 무작위로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뽑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취업 시스템 자체가 너무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취업 포털 사이트를 뒤져요. 우리도 이제 뭐가 있습니까? 한국은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취업 포털 사이트들이 있듯이 미국도 이 먼스터나 뭐 커리어빌더나 뭐 이런 포털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포털 사이트 이제 이력서 올리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 포털 사이트들은 기본적으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두 번째,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95% 이상이 경력직이면서 영주권 이상의 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취업 포털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레주메를 올려도 혹시 헤드헌터들한테 연락이 올 때가 있는데 내가 비자를 스폰서를 받아야 되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입니다 라고 하면 바로 전화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보통 연락이 오는 데는 두 군데 중에 하나인데 보험회사 아니면 부동산 회사입니다. 우리 보험회사나 우리 부동산 회사에 들어와서 한번 세미나를 들어보고 세일즈를 한번 해보지 않으려. 그러니까는 되게 달라요. 여기에 신입사원 포지션은 거의 올라오지 않습니다. 다 경력직들이에요. 그리고 헤드헌터들도 신입사원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필을 받지 못해요, 헤드헌터들이. 최소한 2년차, 3년차 이상의 경력자들을 회사에 리퍼를 할 때 회사랑 딜이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은 이 포털 사이트를 통한 취업도 역시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뭐냐면 추천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추천의 사회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누구 추천이냐? 그리고 특히나 페이나 파이낸스나 이런 쪽은 컨피덴셜한 정보들을 많이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그냥 무작위로 갔다가 잘 안 쓰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게 뭐냐면 인턴십이에요. 3개월 일을 해봤더니 아, 이 친구가 우리 회사랑 잘 맞다. 뭐 업무 태도가 어땠다. 그래서 거의 빅4는요. 리더십 프로그램과 인턴십으로 90%를 뽑아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10에서 한 뭐 15% 정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자 추천이에요. 확실한 사람. 우리 제일 큰 거래처의 사장의 아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뭐 정유라 뭐 이렇게 최순실 이런 케이스 때문에 약간 백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가 있는 사안인데 미국은 약간 그렇지 않아요. 누구의 추천인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 추천을 받았다라는 거를 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무나 추천해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는 누구의 추천이냐 그거를 내가 기반으로 해서 인터뷰가 잡히는 거죠. 물론 누가 추천했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이 되는 나라는 아니에요. 파이널 디시전 메이킹은 회사에서 하는 거지만 일단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게 중요한 어떤 그 취업의 하나의 방법인데 우리나라 분들이 안타깝게도 이런 얼럼나이 같은 게 잘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잘 되신 분들은 뭔가 이렇게 잘 끌어주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도 바빠요. 그래서 뭐 후배들 끌어주고 이런 것들을 중국 애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안타까움이 있긴 한데 이 추천이 한국은 괜찮잖아요. 한국은 우리 아버지 친구도 계시고 우리 삼촌 뭐도 있고 근데 미국에 가는 순간 내가 약간 외톨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추천을 통한 취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취업 수단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한국 친구들이 많이 활용을 못하는 분야이죠. 이걸 하려면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학년, 3학년 때부터 네트워킹을 해야 돼요. 네트워킹을. 그래서 한국 친구들끼리 몰려다닐 게 아니라 미국 클럽에 들어가고 미국 그 나이트클럽 같은 데 말고요. 미국 그 동아리에 들어가서 미국 애들하고 네트워크를 쌓고 거기서 선배들, 후배들, 선배들을 만나가지고 선배들하고 제휴를 하고 그런 네트워킹을 2, 3학년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마셔도 미국의 큰 바에 가가지고 그 미국 애들하고 마시고 춤을 배워도 미국 애들이 가는 춤 배우는 데 가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취업 준비거든요. 근데 사실 공부하면서 그거를 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왜냐면 가서 공부 따라가는 것도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그 네트워킹 하려고 뭐 무슨 이상한 클럽 들어가가지고 또 뭐 거기서 무슨 프로젝트 같이 하고 무슨 어디 가서 바운티어 나가고 아프리카 가고 이걸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 사실상 취업이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아이비를 간 친구들조차도 취업이 안 됐으면 돌아오는 게 너무 많아요.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미국의 취업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또 네트워킹이 부족한 때문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이유가 아니냐면 개인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취업이 안 됐다고 하면 누구를 먼저 블레임하냐면 네가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 12년 동안 경험한 바로는 한국의 유학생들의 능력은요 너무나 충분해요. 네.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영어도 그 정도면 됐고 다 준비가 되어서 있는데 그 나머지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이. 그래서 세 번째 비자인데 이 부분은 좀 잘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특히나 미국을 가시거나
다른 외국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비자 이슈인데,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비자 이슈가 거의 없어요. 예, 일본은 회사에서 나와 인터뷰를 해서 회사에서 오케이가 되면 거의 비자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나라에서 이 비자 컨트롤을 거의 안 해요. 그냥 이 시장에다가 맡겨놓은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판단해라. 기업에서 외국 사람이지만 니네 회사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회사에다가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권한을 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미국이란 나라는 이민자들로 구성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이민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고, 더구나 지금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는 이거를 더 시리어스하게 이제 쪼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취업을 하려면은 어떤 비자를 받아야 소위 우리가 말하는 취업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건데요. 일단 미국은 비이민이 있고 이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이민은 갔다 돌아온다라는 걸 가정으로 하는 거고, 이민은 가서 이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린카드를 받는 거고 이민은. 그럼 비이민 비자 중에는 뭐 A부터 G까지 있어요. 뭐 A비자, B비자, C비자, D비자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약간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은 J1비자 같은 게 있죠. J1비자는 B1비자는 뭔지 아시죠? 관광비자. 그러니까 놀러 가는 거고, 무비자는 그냥 갔다가 90일 안에 돌아오는 거고, 다 일할 수 없는 비자고, J비자가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인턴십, 교환교수, 뭐 트레이닝, 스페셜리스트 비자예요. 문화교류 비자라고도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대학생들이 미국에 취업을 했다, 또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미국에서 취업을 했다. 이명박 정부 때 웨스트 프로그램, 박근혜 정부 때 K-무브, 미국 취업, 뭐 외국 취업 프로그램인데, 미국에 갔다고 하면 전부 다 이 J비자입니다. J비자예요. 100%. 그럼 이 J비자가 취업이냐? 취업이 아니에요. J비자는 인턴십입니다. 인턴십. 그래서 조건 자체가 뭐냐면 갔다가 1년 있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맥시멈 1년. 졸업하고 이제 경력이 있는 친구들은 1년 6개월까지. 그리고 J비자를 받으려면은 한국에서 기업이 매칭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J비자로 하는 친구들의 거의 99%는 다 한국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미국 회사에서 아직 미국에서 한 번도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을 얼굴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레주메와 화상 인터뷰만으로 그냥 뽑아가지고 돈을 줄 리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대학생들이 어학연수 겸 뭐 미국 경험 겸 해서 1년을 갔다 오는 프로그램이 J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환교수를 마찬가지고요. 또 뭐 스페셜리스트 비자라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다 J1비자인데 약간 다르긴 하지만 사실상 J1비자를 우리가 취업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취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급여도 뭐 너무 낮고요. 시간당 보통 한 10불 뭐 이렇기 때문에 그걸로 생활 자체를 하기는 뭐 쉽지가 않죠. 그리고 갔다가 돌아오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F1비자, CPT, OPT인데 보통은 미국에서 취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한 90%에서 95%는 이 루트를 통해서 가는 거죠. 네,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유학을 하는 동안에 내가 회사 인턴십을 하고 인턴십을 통해서 풀타임 오퍼를 받고 그래서 그 회사에서 OPT 때 OPT는 이제 졸업하고 1년 동안 내가 적법하게 일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부여받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비자가 뭘로 바뀌냐면 H1B라고 하는 비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H1B라고 하는 비자를 받아야 취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업했다 이걸 뭐냐면 H1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1B를 받았다. 뭐 M1 비자는 약간 이거는 이제 그 막노동까지는 아니지만 플러밍이나 그래서 M1 비자는 뭐 우리랑은 전문직은 아니고 L1 비자는 주재원 비자예요. 뭐 삼성전자 주재원으로 나갔다든지 뭐 우리랑 그렇게 많이는 없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비자는 J1, F1, H1 뭐 이 정도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따가 한번 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영주권이죠. 영주권과 H1은 완전히 별개예요. 나는 영주권을 한국에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는 거죠. 받는 거죠. 보통은 이제 F1 비자를 받아서 인턴을 하고 내가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해서 H1B를 받고 그리고 나서 영주권을 받는 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일반적인 순서고 보통 그러는데 한 뭐 예전에는 한 영주권 받는데 한 4, 5년 전만 해도 영주권 학사학위로 들어가서 한 받는 데까지 한 8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반노예가 되는 거죠. 왜냐면 영주권 신청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그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 3년 전서부터 4년 전서부터 영주권이 굉장히 빨라져서
지금 한 1년 반이면 영주권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한 20년을 돌아봤을 때 지금처럼 영주권이 빨리 나오는 기간은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사학 기자도 석사학 기자도 거의 똑같거든요. 석사학 기자는 2순이고 석사는 3순인데 뭐 거의 비슷하게 지금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릴 것은 자 H1B는 취업 비자인데 이게 이제 취업 비자니까 외국인들한테 주는 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뭐 대만 사람이건 뭐 태국 사람이건 또는 뭐 프랑스 사람이건 미국에서 취업하려고 하면 받아야 되는 비자가 바로 이 H1B라고 하는 비자예요. 기억하셔야 되는 비자죠. 자, 이 비자의 특징은 첫 번째 나의 전공과 또는 경력과 내 직장 포지션이 매칭이 돼야 됩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하버드 심리학과나 하버드 정치학과를 나온 친구가 아무리 회계를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고 인턴 경력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회계 쪽에 취업이 불가능한 이유가 이 H1비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1비자의 첫 번째 핵심은 뭐다? 나의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전공이 매칭이 돼야 되는데 물론 회계가 회계로 가면 100% 매칭이 되겠지만 경영 뭐 괜찮죠. 경제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뭐 매칭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약간 레러를 이 레러 누가 쓴 변호사가 씁니다. 변호사가 우리 회사에 이러이런 포지션이 있는데 이 친구의 전공이 학사학위가 있어야 돼요. 일단 학사학위가 없으면 이건 자격이 안 됩니다. 학사학위가 있어야 이게 전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전문직이라고 보는 거고 이 친구가 공부를 대학 공부까지 하면서까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으니 이 친구의 전공이 경제학인데 우리 회사에는 회계를 하면서 리서치 경제 리서치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써서 이제 이민국에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이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는 이게 쿼터가 있습니다. 쿼터. 이 쿼터라는 게 뭐냐면 1년에 외국인들한테 부여할 수 있는 총 H1B 개수가 있어요. 이게 몇 개냐면은 이제 작년 기준으로 8만 5천 개입니다. 석박사 쿼터가 2만 개고 학사 쿼터가 6만 5천 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미국에서 공부를 했건 뭐 한국에서 바로 H1을 진행을 하건 뭐 또는 다른 외국에서 하건 그 사람이 8만 5천 명이 안 되면 추첨이고 뭐고 이런 게 없이 그냥 일단은 다 서류가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8만 5천 명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추첨을 한다는 거죠. 심사가 아니라 일단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8만 5천 개만 뽑아요. 그러니까 20만 개가 들어오면 한 10만 개는 이제 추첨에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석박사 쿼터 2만 개라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 석사를 했거나 박사를 한 사람들은 학사학위자와는 별개로 따로 2만 개가 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첨에서 떨어질 확률이 거의 많이 없는 거죠. 석박사들은. 혹시 2만 개의 석박사 쿼터에 2만 명이 넘는 석박사들이 지원을 하면 여기서 한번 추첨을 하고 혹시 떨어지면 학사 6만 5천 개로 다시 가서 또 한번 추첨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죠. 어쨌든 개수에 제한이 있다. 마지막으로 H1B는 4월 1일날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4월 1일날 신청을 받아요. 보통 일주일 신청을 받는데 일주일 신청이 다 마감이 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사람이 워낙 많이 신청을 하니까 2011년도, 2010년도, 9년도 그때는 마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4월 1일서부터 접수를 받지만 5월달에 신청을 해도 통과가 되고 7월달에 신청을 해도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쿼터가 남아있으니까 리먼 사태 이후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로 한 9년 10년은 미국이 암흑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가 너무 빨리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이제 외국인들을 전부 다 채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회사들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6년까지 계속해서 H1 레이쇼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1.5대 1이 된 거죠. 2대 1이 되고 급기야는 4대 1 가까이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제동을 거는 게 누구냐면 트럼프죠. 트럼프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 H1 비자는 전문직 비자야. 어? 전문직 취업 비자야. 근데 많은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전문직이 아닌 사람들을 그냥 싸게 쓰기 위해서 외국에서 그냥 무조건 데려다가 이 취업 비자를 주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전문직인지 아닌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를 하자 라고 하다 보니 작년 2017년도 레이스는 떨어졌어요.
올해 더 떨어질 것이고 아마도 더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청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그냥 허드렛이라는 사람도 그냥 학사학위만 있으면 대충 전문직이라고 넣어가지고 이게 그냥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인원수는 줄어들 것이다. 이미 줄어들고 있고요. 대신 실제로 H1B의 원래 취지인 전문직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심사가 이제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H1B의 특징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첫째는 학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그 학사학위가 전공과 내 직무가 매칭이 돼야 된다. 혹시 내 전공이 다른 전공이면 뭐로 대체가 가능하냐면 경력 6년 이상이 있으면 그거를 전공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내가 한국에서 회계사로서 한 7년을 일했다. 그러면 그 6, 7년 일한 경력이 마치 내가 회계 학사학위가 있는 걸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사학위의 전공 자체가 또는 석사학위의 전공 자체가 내 포지션과 매칭이 되든지 아니면 내 경력이 내 포지션과 매칭이 되든지. 그러니까 포지션이 중요한 거죠. 회사는 중요하진 않아요. 구글이라고 전부 다 IT 전공에 들어가면 아니잖아요. 내가 구글의 회계팀에 들어갈 건 회계 전공이어야 되는 거고 구글의 마케팅에 들어갈 건 마케팅 경영 전공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중요성보다는 그 포지션, 잡 포지션의 중요성이 매칭과 직결되더라. 영수권은 이따가도 뭐 한 번 더 보시겠지만 과거에는 많은 이주공사들에서 뭘 했냐면 비숙련을 많이 했어요. 비숙련이라고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닭공장, 뭐 소세지 공장 이런 데 가가지고 1년에서 2년 일을 하면 뭐 영수권이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거절되죠. 이건 이제 트럼프 들어가지고는 이 비숙련은 야 미국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인력이 많은데 왜 외국에서까지 이걸 데려다가 이 닭 포장하는 거를 시켜야 되느냐 라고 해서 비숙련은 거의 지금 안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저희 로펌에서도 이제 과거에는 비숙련을 좀 했었다가 한 3년 전서부터 아예 지금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스트릭트해졌어요. 그러면 지금 남은 건 뭐냐면은 한 두 가지 보시면 돼요. 하나는 결혼. 미국인과 결혼하는 건 가족임이거든요. 두 번째는 전문직 취업영수권이에요. 이제 내가 변호사나 회계사나 뭐 의사나 뭐 이런 프로페셔널 잡을 가지고 이런 프로페셔널 잡이 미국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다라는 걸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영수권이 발급이 되는 건데 요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개인 능력, 기업 매칭, 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비자에 대한 것들을 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미국에 취업하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네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네. 하나는 J1, 아까 설명 드렸죠? 내가 학사를 졸업을 하고 인턴을 갔어요. 원래는 J1이 끝나면 인턴십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오는 건데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로 H1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뭐가 맞아야 될까요? 기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적절하게 맞아야 돼요. 그리고 J1을 간 회사가 H1 할 수 있는 회사여야 되고 또 뭐 이게 다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뭘까요? 회사의 밸류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회사들이 많겠죠. 왜? J1이라는 건 뭐니까 인턴십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큰 회사나 좋은 회사에서는 한국에 있는 학생을 데려다가 인턴의 기회를 잘 안 준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무슨 회사냐면 유통회사예요. 대부분. 뭐 좀 그렇죠. 유통회사 말이 로지스틱이지. 반은 박스 포장하고 약간의 노동, 그러니까 HR이 거의 안 나와요. 전문직으로 이게 인정이 못 받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박스 포장을 했는데 마침 내 전공이 회계여가지고 회계사 시험을 가서 뭐 패스를 해가지고 회계 쪽으로 어떻게 뭐 전향을 했다. 그러면 같은 회사에서 회계 쪽으로 HR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완전 불가능하다는 할 수 없고. 그러나 이미 대학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된 분들은 자격 요건 자체가 안 됩니다. 보통 대학 졸업한 지 1년이네요. 두 번째. 두 번째가 사실은 가장 많이 가는 거죠. F1으로 가서. 근데 F1 중에서도 우리가 OPT나 CPT를 받으면 CPT는 우리가 대학 중에 내가 공부하는 도중에 인턴십을 하는 거예요. 유급 인턴십을 하는 거고 OPT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1년 동안 내가 일을 하는 거죠. 둘 다 돈을 받는 겁니다. 적절한 보수를 받게 되는데 CPT나 OPT를 받으려면 어학연수를 하시면 안 돼요. 어학연수는 10년을 하건 20년을 하거나 CPT, OPT가 안 나옵니다. CPT나 OPT는 반드시 무슨 과정을 해야 되고 과정이 끝나야 돼요. 특히나 OPT를 하려면 미국에서 최소한 9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 9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이 끝나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게 OPT입니다. 학위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을 하든지. 그리고 나서 OPT 때 제대로 된 회사로 취업을 하시고 이 OPT 기간 도중에 이제 H1 스폰서가 들어가는 거죠. 저도 로펌에서 일할 때 이 과정을 거쳤고 뭐 와튼에서 MBA를 했어도 이 과정을 거칩니다. 메디컬 스쿨을 나와도 이 과정을 거쳐요.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내가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 라고 하는 분들의 95%는 이 과정이에요. 두 번째 과정입니다. 가장 힘들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공부해서 정식으로 취업해서 제대로 내 돈 들이지 않고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보통 이제 H1 받고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J1이나 F1으로 갔는데 바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예요. 어떤 경우일까요? 예상하듯이 J1을 갔는데 실제로 저희가 뭐 우리가 J1을 많이 보낼 때는 우리가 한국에 있는 대학들을 다 우리가 핸들을 했기 때문에 뭐 한 30개, 40개 대학들을 했기 때문에 1년에 한 150명 보냈거든요. 그러면 많은 여대생들은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가서 거기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영주권을. 근데 결혼도 그냥 아무랑이나 하면 안 되는 거죠. 누구랑 해야 됩니까? 반드시 시민권자랑 해야 돼요. 같은 유학생이랑 하면은 이거는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죽도밥도 안 되는 거죠. 얘는 유학생이고 나는 인턴이고 이건 이제 비자가 서로 헷갈리는데 거기서 시민권자인 남자와 꼭 제가 무슨 남녀차별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남학생이 가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근데 여학생이 가서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유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을 다니다가 3학년 때 사랑에 빠졌는데 해픈투비 그녀가 오히려 유학생은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무슨 H1B고 뭐고 다 이슈가 없어요. 내 전공이 뭐고 이슈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영주권자가 돼요. 그러면 내 전공이 심리든 무슨 정치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는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한때는 결혼정보회사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실제로 쓰려고. 왜냐하면 너무나 비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얘를 지금 1학년 때부터 내가 가르쳐서 인턴 시키고 해갖고 다 해서 저 듣도 보도는 못한 학교에 있는 애를 갖다가 골드만을 넣는데 4학년 때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추첨해서 안 돼가지고 한참 비자 막 핫할 때는 2013년도에 막 3대 1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3년을 얘를 공을 들였는데 얘가 비자만 있으면 지금 아까는 굉장히 뭐 잘된 케이스잖아요. 뭐 한국에 전문대 다니다가 영어도 못하는 애를 가서 정말 2, 3년 키워가지고 골드만삭스에 10만 불 스타팅으로 보냈으니까 이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뭐 저도 뿌듯한데 비자가 안 나오니까 이게 이제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죠. 걔가 능력이 안 돼서 다른 매칭이 안 돼서 다른 딱 비자 때문인데 뭐 우리가 양방향으로 혹시 유학을 가시면 취업 준비도 해야 되지만 다른 준비도 같이 하시면 좋죠. 이게 우리는 웃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 가시면 시리어스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는 그 사람들의 몇 프로가 가짜 결혼일 것 같으세요? 가짜 결혼이 있다는 것도 우린 잘 이해가 안 되죠. 60%가 가짜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커플 중에 세 커플은 가짜인 거예요. 영주권을 받으려고 가짜로 서류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한 달 같이 둘이 살고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내는 게 이민국에 사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미국에서는 신분의 이슈가 절박한 거죠. 특히나 내가 애가 있거나 이러면 이제 나는 그렇다 치고 애가 이제 잘못하면 뭐 신분이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웃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내게 가장 크게 닥치는 건 신분의 이슈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비가 없이 미국에 취업을 한다, 뭐 영어 공부한다 굉장히 난센스예요. 제가 봤을 때는 CP 준비를 한다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라는 게 사실상 취업의 핵심이라고 보셔도 과언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 바로 신청이 한국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자격 요건도 까다롭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을 갈 거다라고 만약에 계획을 하신 분들은 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인데 내가 대학생이다 또는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 살지 안 살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J1을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인턴을 한번 해서 뭐 갔다가 와서 다시 뭐 유학을 가더라도 근데 이제 내가 조금 나이가 있다 그래서 나는 한번 미국에서 한 1년만 고생을 하고 1, 2년 고생을 해서 자리를 잡을 거다 그런 분들은
F1, CPT, OPT, H1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대신 실력으로 승부를 하는 거죠. 자, 트럼프 정부 이후에 H1B, 트럼프 얘기가 나오면 저도 이제 머리가 아픈데요. 이제 우리 변호사들이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게 이 트럼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갑자기 막 바꾸려고 하다 보니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바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 변호사는 H1B 케이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건 아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전문직이 많아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회계를 주로 하기 때문에 H1B가 일단 추첨이 되면 대부분의 심사가 통과가 돼요. 왜냐면 전문직이니까 회계는. 그러니까 이제 전문직이 아닌 거 그냥 제일 많은 게 뭘까요? Administration. 대부분이 다 Administration. 그 말은 뭐냐면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H1으로 들어갔는데 다 거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H1B 같은 경우에는 미국 취업비자의 취지상 미국에서 수급이 어려운 전문직을 외국인으로 채용하라는 건데 따라서 H1 심사가 까다로워짐에 따라서 2016년도부터 17년도에는 경쟁률이 하락했어요. 추첨이 된다는 얘기죠. 옛날에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한번 스크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올해 한 2018년 한번 보시죠. 4월 한 말 정도가 되면 이제 그 레이트 나오거든요. 몇 대 몇이다? 제가 볼 때 3대 1이 안 됩니다. 한 2대 1, 2점 몇 대 1 될 거예요. 그만큼 이제 어중이 떠중이들은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뭐는 강화될 거냐면은 심사가 강화될 거죠. 서류를 뜯어서 일단은 처음에 들어가면요 서류를 뜯지 않아요. 그냥 뺑뺑이를 돌려고 8만 5천개 빼내거든요. 그 다음에 봉투를 뜯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땐 약간 그렇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작년 우리 재작년 케이스를 보면은 미국에서 학교를 나온 친구들은 다 추첨이 됐는데 한국에서 바로 H1 온 친구들은 추첨이 거의 다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국에서 공부한 친구들한테 우선권을 준다고 우리끼리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민국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경험적으로 봤을 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봉투를 뜯어서 심사를 하는데 전문직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근데 회계는 전문직 중에서도 전문직입니다. 상대적으로 디자인 또 건축 뭐 이런 분야도 전문직이죠. 그래서 심사에서 훨씬 더 우위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계 분야는 IT와 함께 전문직으로 인정되므로 다른 분야에서 H1B 승인 상식이 높은 편입니다. 이따가도 한번 더 보죠. 그럼 영주권은 어떠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주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비숙련 영주권, 뭐 닭공장, 피자, 뭐 소세지 공장, 꽃공장 대부분 다 이게 시골에 있거든요. 시골에서 인력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외국 그 노동자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영주권을 준다는 건데 일단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좀 이슈가 있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서 1, 2년을 뭐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냥 허송 세월을 하고 그리고 다시 대도시로 와가지고 그때부터 취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손해가 나고 뭐 그랬던 거인데 그나마도 요구를 주면 영주권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거의 결혼 영주권 아니면 전문직 취업 영주권만 남아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투자이민이 있는데 투자이민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50만 불 투자였는데 지금 100만 불 투자로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뭐 좋은 것은 H1B로 가고 나는 F1, CPT, OPT, H1 그 다음에 그 H1 회사에서 한 1,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영주권이 들어가서 한 4, 5년 안에 프로그램 시작도 4, 5년 안에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비용적으로도 적절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 취업에 대한 조건들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미국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많이 고민들을 하실 텐데 제가 느끼기에 그럼 왜 미국 취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 몇 가지를 뽑아봤어요. 일단은 자유로운 근무 환경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한국 회사들보다 훨씬 더 자율적입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우리가 지금 취업시키는 많은 회계회사 사무실이나 회계법인들에는 뭐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자유로운 부분도 있고요. 조금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그러니까 확실히 자율적이죠. 예, 막 이렇게 상명하복이 아니라 그냥 수평적인 관계고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녁과 주말이 보장이 되죠. 아무리 회계법인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빅4 같은 데는 처음에 한 3년차, 5년차까지는 굉장히 힘들어요. 빅4들은
한 5년 차는 한 70시간 이상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빅4를 가서 죽도록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나는 조금 편하게 프라이빗이나 또는 퍼블릭 중에서 스몰 사이즈를 가서 그냥 6시 땡 치면 나는 퇴근을 하고 주말은 내가 가족들과 함께 보낼 것이냐, 나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회사만 해도 뭐 대표가 있거나 없거나 6시 되면 다 갑니다. 일이 남아있거나 없거나. 한국은 안 그래요. 한국은 딱 오면 눈치를 봐요. 대표가 아직 앉아있는데? 내가 가도 될까? 근데 미국은 아무도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되게 다른 거죠. 똑같은 한국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다른 거죠. 분위기 자체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일한 거 시간 끝났으니까 뭐 그게 약간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세 번째, 취업의 조건 자체가 많이 다르죠. 뭐 한국은 일단 학벌을 보고 또 나이를 보고 심지어 외모도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경력을 봅니다. 능력을 보죠. 학벌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학벌 자격증 중요하지 않고 외모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뷰만 잘 하시면 돼요. 대신 인터뷰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요. 인터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력서는 이제 한 우리가 100번 수정하라고 하는데 한 장짜리 이력서입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한 장짜리 이력서 쓰실 거예요. 경력이 뭐 5년차 이상 이하든. 이 한 장짜리 이력서는 인터뷰를 잡기 위한 도구이고, 인터뷰가 잡혔을 때 내가 보통 미국은 전부 다 1대1 인터뷰예요. 실제로 그리고 나를 채용할 사람, 나의 바로 직속 상관이나 그 위에 상관이나 한 두 명 2대1 인터뷰는 1대1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인터뷰 때 통과가 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회사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미국은 한 직장에 뭐 죽을 때까지 있으면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3, 4년, 4, 5년 옮겨 다닙니다. 연봉은 계속 돼요. 그리고 한번 갔다가 다시 다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면은 원래 그 직장이 계속 있던 애보다 훨씬 연봉이 높아요. 되게 특이하죠? 우리나라는 한 회사에 충성하는 애를 이뻐하고 그 외 그 친구를 더 연봉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직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는 굉장히 하이어 스탠다드를 적용받는 잡이에요. 되게 어려운 잡입니다, 미국에서는. 네. 변호사, 회계사 보통 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종이나 또는 뭐 나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회계사는 일단 굉장히 높은 잡으로 우리가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회계사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회계사라고 하면 굉장히 이게 약간 이 스탠다드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에티컬리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한국은 회계사라는 시험을 패스하는 노동력과 노력에 비해서 대접받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저희 제자들도 지금 회계사도 굉장히 한국에서 많거든요. 정말 저렇게 공부해갖고 좀 심하게 말하면 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정년이 없어요, 미국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취업시킨 회사는 92살 회계사 아직도 이래요. 산소호흡기 꽂고. 아니 진짜로요? 웃을 일이 아니라 정년이 없어요. 명예퇴직 이런 거 없습니다. 60살 되면 나가라, 70살 되면 나가라 이런 거 없습니다. 특히나 프로페셔널들은요. 없어요. 일반 기업도 없어요. 미국의 IRS, 뭐 주정부 전부 다 정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가도 연금이 쌓이기 때문에 뭐 주정부나 특히나 이런 데들은 나가도 내가 받은 거의 80%를 죽을 때까지 받아요. 주정부의 공무원을 입대했으면. 그런데 그냥 소일거리 삼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처음에 주정부로 들어간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펌에 있다가 주정부나 이런 데로 가잖아요. 뭐 시나 이런 데로 가면은 자기가 한 시간 일하면 일할 게 없대요. 7시간을 뭐 하냐. 그만큼 일이 없는 거예요. 퍼블릭에 일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그냥 그 사람들은 가서 시간 채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잡이 안 맞는 분들도 있죠. 내가 막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게 루즈하고. 근데 이제 주정부 같은 데는 영주권이 있어야 들어가니까 바로는 못 들어갈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녀의 교육 환경 때문에도 많이 고민을 하시죠. 일단은 아빠가 리걸리 체류를 할 수 있으면, 엄마가 리걸리 체류를 할 수 있으면 애들은 다 공립학교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립학교는 다 무료니까 공립학교를 보낼 수 있고, 아버지가 영주권을 취득을 하면은 애들의 학비가 달라져요. 애들의 학비가 달라집니다. 한 뭐
스카이스테이크 같은 건 한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3만 불, 4만 불인데 한 15,000 불만 내면 되니까 그냥 한 학비만 해도 세이브가 엄청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학금 제도가 영주권자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파이낸셜 에이드도 마찬가지, 저희 회사도 하나 마찬가지.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미국 취업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 왜 회계 분야일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회계밖에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가장 취업이 잘 되는 건 어딜까요? IT입니다. 네, IT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면 다 IT를 알아듭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IT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인도 애들이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IT 분야로 가면은요, 인디아 애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경쟁이 안 돼요. 첫 번째, 인건비가 너무 싸요. 근데 걔네들은 다 10년 차들이 와서 일을 해요. 다 미국에서 아웃소싱 받아갖고 인도에 일을 하다가 걔네들이 와갖고 시간당 지금 최저급여가 10불, 12불인데 걔네 3불, 4불 받고 일을 해요. 처음에 와서. 거의 닭장 같은 데서. 왜냐하면 걔네들이 6개월만 그렇게 뼈빠지게 고생해서 나의 능력을 보여주면 연봉 6만 불, 7만 불 될 거란 걸 알거든요. 비자 스폰서를 받을 거란 걸 다 알아요. 왜냐면 지네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 루트가 다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우리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따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H1은 8만 5천 개 중에 인도가 6만 개를 가져가요. 그 나머지 2만 5천 개 갖고서 뭐 중국, 한국, 뭐 프랑스 등이 나눠 먹는 거예요. 왜? IT는 다 인도가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딩을 배워가지고 지금서부터 뭔가를 해가지고 인도에다가 경쟁해서 IT로 잡을 잡겠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job opportunity가 많으니까. 근데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은 회계예요. 그 다음 IT가 1순위, 그 다음은 어카운팅입니다. 파이낸스는 좀 어려워요. 파이낸스와 회계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혼동을 해요. 재무회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미국에서 파이낸스는요 이제 IB나 헤지펀드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시려면은요 아주 탑스쿨을 가셔야 돼요. 아니면 박사학위를 하든지. 그것도 뉴욕에서 잡을, 월스트리트에서 잡을 거 하시려면 뉴욕에 있는 NYU나 콜롬비아를 가셔야 돼요. 그래야 파이낸스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자격증이 뭐 다 필요 없어요, 거기는. 네. 근데 상대적으로 회계는 어퍼추런티가 되게 많아요. 왜? 직원 2명 있는 사람도, 3명 있는 회사도 회계는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모든 회사에 어퍼추런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구글이건 아니면 뭐 직원 3명 있는 회사건 회계 잡은 다 있어야 돼요. 동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계는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이 많습니다. 파이낸스는 신입은 거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완전 분위기가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언어로 승부를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일본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세계에서 영어를 제일 못하는 몇 위 중에 중국 애들은 영어를 생각보다 잘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국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팀은 영어로 다 의사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국 팀은 미국에서 딱 대학 졸업하고 MBA 한 애들인데도 영어로 우리가 의사소통하자 그러면 아우 교수님 그냥 한국어로 하시면 안 될까요? 이래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영어가 불편한 나라예요. 미국에서 공부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로 승부를 봐야 되냐면 숫자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숫자는 되게 강한 나라예요. 인도와 더불어서. 근데 회계가 그래도 숫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카운팅이라는 거는 컴퓨터도 컴퓨터에 언어가 있듯이 어카운팅이라는 건 하나의 언어란 말이에요. 새로운 언어예요. 이거를 배우는 게 우리가 회계입니다. 그래서 창구를 딱 보면 그게 이제 정해진 루트에 따라서 아 어떤 원칙에 따라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거를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는 전문직으로 진입장벽이 다른 것보다는 낮아요. 왜? 우리는 ASP 시험을 잘 보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AISP 시험 자체는 회계를 전공을 해서 회계법인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보는 시험이 AISP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나 봐요. 음악을 전공했건 국문학을 전공했건 체대를 나왔건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나 시험을 보고 아무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AISP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여긴 아니지만 3.1회계법인 2001년도서부터 강의를 했거든요. 한국 회계사를 대상으로 해서. 근데 그로부터 지금 벌써 한 16년, 17년째 이제 ASP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경영학을 했건 뭐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국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데뷔 크레딧 몰랐어도 하라는 대로 하면 합격을 하는 시험이 ASP 시험이에요. 왜? 절대평가고 이거는 공부 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 물론 이제 시간과 노력이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내가 CPA 시험에 꼭 필요하진 않지만 합격을 한두 과목이라도 하면 나의 능력을 훨씬 더 빨리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이게 되잖아요. 이력서에 넣을 수가 있어요. ASP 한 과목 합격했다. 그러면 내가 회계학 석사를 안 했고 미국에서 회계학과를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한국에서 국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ASP 시험을 합격했어? 한 과목이라도 이거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분야이라는 거죠. 그게 회계사 분야이기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SP 자격증이 필수는 아닙니다. 합격했다 그래서 취업이 되고 합격이 안 했다 그래서 취업이 안 되진 않아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자격증이라는 게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분야인 건 맞아요. 변호사는 이 시험을 보려면 변호사는 일단 로스쿨을 해야 돼요. 3년을 해야 됩니다. 또 뭐 학부 나오신 분은 뭐 LLM을 해야 돼요. 요즘 LLM하고 JD를 해서 변호사 시험을 봐서 취업되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뜯어 말립니다. 저희 지금 미국 학원에 변호사들이 지금 몇 명인지 몰라요. 등록생이. 취업이 안 돼요. 그만큼 job opportunity가 없어요. 왜? 모든 회사에서 변호사를 뽑지 않는단 말이에요. 변호사를 뽑는 거 오직 로펌에서만 뽑아요. 그러니까 job opportunity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취업은 안 되고 벌써 한 3억 썼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CP를 공부하는 거예요. 머리는 좋으니까. 영어는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늦죠. 이제 와서 언제 다시 CP 해가지고 경력, 회계 경력 쌓아가지고 왜냐면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력 쌓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로스쿨 상담도 제가 가끔 하는데 에세 점수 갖고 오라 그러고 이 대학 아니면 가지 말라 그래요. 미국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한국 변호사들은 괜찮습니다. 갔다가 그냥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잡을 구하려면은 이 점수 갖고 브루클린 칼리지에 JD 할 거면 하지 말으라 그래요. 예전이랑 많이 달라진 거죠. 한 15년. 제가 공부할 때 20년 전이랑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으로 안정적이에요. 왜? 회계사는 망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망해요. 클라이언트가 오늘 있다가 내일 없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회계사는 계속해서 클라이언트가 쌓여가요. 아주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내가 관리했던 회계사가 그 클라이언트가 내일 다른 회계사로 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리고 어디서나 똑같은 룰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뭐 갈 수 있는 곳이 계속해서 많아집니다.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지식은 높아지고 내 연봉은 올라가고 오라는 데는 많아지는 잡이 회계사예요. 물론 초봉은 변호사와 회계사가 많이 다릅니다. 빅포도. 그러니까는 제가 로스쿨하고 그때 당시에 2000년도 당시에 그때 스타팅이 15만 불이었거든요. 그때 회계사에서 스타팅이 4만 불, 뭐 4만 5천 불. 그러니까 차이가 워낙에 커요. 왜냐면 근데 우리는 로스쿨 하면 3년 3억을 썼거든요. 근데 회계사는 학부 졸업하고 바로 입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ROI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회계사는 계속 올라가요. 1년차 다르고 2년차 다르고 5년차 다르고 10년차 다르고 그래서 뭐 나중에 되면 뭐 아주 뛰어난 변호사가 아니면 비슷비슷합니다. 초봉만 차이가 나지. 그래서 연봉 수준이나 전망도 좋은 편이에요. 회계사는. 그리고 이제 노후에는 개업을 하시던가 회계사가 좋은 건 파트타임이 가능합니다.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내가 잠깐 2개월 이 회사 일해주고 잠깐 1개월 이 회사 일해주고 그 잡이 가능한 게 회계사예요. 네. 그래서 어카운트는 뭐가 있어요? 템프 잡이 많아요. 템퍼러리. 네. 뭐 누가 출산휴가 갔어요. 3개월. 그러면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게 회계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카운트 템프라는 회사가 있는데 템프만 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파퓰러해요. 그러니까 경력만 쌓이면 오라는 데는 되게 많은 게 CPA인데 문제는 뭐예요? 처음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처음에 입사 자체가 안 되니까 경력을 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재택근무도 많습니다. 재택근무도 되게 많아요. 빅4에 한 시니어급 되면은요 집에서 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집에서 이제 원격으로. 자 H1B 신청순인데 이게 1등서부터 한 100등까지 쭉 나와 있거든요. H1B 신청순이라는 건 뭘까요? 이러이런 job이, 포지션이 외국인들에게 많이 열려있다는 거죠.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1, 2, 3, 4, 5등은 앞에 전부 다 컴퓨터가 붙어있어요.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붙어있거나. 다 무슨 job이다? IT job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IT를 해야 돼요, 우리는.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한국 애들이 IT로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스타팅이 우리는 신입인데 걔네들은 똑같은 포지션에 경력자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인도 애들이. 그리고 일단 이와 같이 지금 한국 사람들의 미국 취업을 돕고 있는 헤드헌팅 회사가 2000 저희가 6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지금 18년 이 순간까지 미국에 저희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신입들을 해주는 HR 회사 자른 자체가 없습니다. 미국에 한국 사람들이 대표로 하는 회사가 HR 헤드헌팅 회사 3개가 있거든요. 전부 다 경력직들이고 전부 다 영주권자들만을 대상으로 해요. 물론 회계 전문이 아닙니다. 보통 지상사들 이렇게 이제 넣어주는 회사들인데 근데 인도는요 IT를 전문으로 하는 이 헤드헌팅 회사가 우리와 같은 규모가 아니에요. 인도 가버먼트에서 펀딩을 해가지고 인도 정부가 움직여요 거기는. 그러니까 수천 명을 데리고 와요. 수천 명 인도에서 마구잡이로 데리고 와서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제재하려고 하는 게 그 인도에서 너무 IT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니 이걸 어떻게 제재할지를 고민을 해보자 라는 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이 바뀌는 것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예를 들면 중요한 건 아닌데 HR 회사에서 HR 스폰서를 해서 데리고 온 다음에 구글에다가 파견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어? 그럼 어때요? 그냥 플러스 코리아에서 1000명을 데리고 와서 스폰서를 하는 거예요. HR을 만든 다음에 HR 파견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2013년 법이 바뀌었어요. HR 회사에서 스폰서를 못하고 반드시 구글에서 직접 스폰서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가 다 인도 때문에 바뀌는 것들이거든요. 인도 때문에. 뭐 우리가 지금 알 필요는 없는 거지만. 그래서 5등까지가 전부 다 컴퓨터예요. 그럼 그 다음에 6등, 7등은 뭐냐면 Management Analyst, Account and Auditor입니다. 그러니까는 매니멀 애널리스트는 뭐냐면은 이제 분석하는 거죠. 재무제표 분석해서 이제 경영 어떤 관련해서 의견을 내거나 또는 어카운팅을 하거나 어디팅을 하거나 텍스를 하거나 이게 항상 6, 7등, 8, 8등, 10등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잡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어퍼준 여기에 100등까지 쭈르륵 있는데요. 나머지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 디자인 조금 한 20몇 등이 하나 있고요. 디자인. 네. 디자인이 조금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크리에이티브 하는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키텍이 조금 있습니다. 네.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학원을 아키텍을 한 거죠. 대학원 전공을 그쪽으로 했거나. 그거 외에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실제로. 네. 그래서 자꾸 회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처음에 유학을 갈 때 아무 전공이나 가요. 학교 중심으로 유학원에서 보내버리니까. 근데 나중에 그나마 이제 좀 이걸 한 친구들은 회계로 많이 바꾸죠. 왼쪽이 미국의 유학생 비율이고 오른쪽이 H1 취득 비율이거든요. 요즘은 차이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유학생들이. 한 10명 중에 3명 중에 1명은 중국 유학생들입니다. 한국 유학생도 그래도 한 6.5% 된다고 해요. 10명 중에 한 100명 중에 한 6, 7명. 근데 오른쪽에 가보시면 H1B 취득 비율이거든요. 자, 1등은 어딥니까? 인디아죠. 작년 기준 69.4% H1에. 무슨 말이에요? 8만 5천 개 중에 한 6만 개 갖고 간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리뉴하는 애들까지 다 하면 11만 명 되는 건데. 두 번째 차이나. 한 10%. 네. 유학생 30%인데 10%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중국 애들도. 근데 우리나라는 1.5%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 그냥 온다는 거예요. 취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취업할 생각도 못 하고 그냥 와요. 좀 해보다가 아예 안 되네. 근데 왜 안 될까? 왜 미국 명문대를 갈 때는 하버드를 갔니, 예일을 갔니, 뭐 컬럼비아를 갔니, 국제고에서 쌩 난리를 쳐가지고 정말 좋은 대학을 보내놨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자리 잡는 애들이 왜 없을까? 제가 가만히 봤더니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없어요. 첫 번째는 얘네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유학원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학교는 잘 들어갔어요. 근데 그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공 선택이 대부분 잘못돼 있어요. 자, political science나 무슨 international relationship, 뭐 psychology, philosophy 전부 다 취업은 불가능한 전공들이죠. 왜?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 H&B가 안 나오는 전공들이에요. 그러니까 리버럴 할 때 다 안 나와요. 아무리 자기가 좋은 학교를 가서 4.0을 맞았어도 영주권이 없으면 인터내셔널이면 H1B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는 전공들이라는 거죠.
취업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죠. 미국의 취업은 경력 중심이고 네트워크 중심인데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취업 비자에 대한 사전 준비가 전혀 없었어요. 만약에 내가 한 2학년 때라도 전공이 내가 리버럴 아트인데 그러면 나는 앞으로 파이낸스로 가야 되겠다면 부전공을 했어야 돼요. 복전공을 하든지 아니면 대학원 준비를 하든지. 근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블레임할 수 없어요. 저희 유학생들은 이게 저희는 이제 유학생들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왜냐면 부모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내 성적표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졸업하고 나서 성적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부모도 모르고 얘도 모르고. 그러면 성적이 잘 받으면 얘가 당연히 취업을 잘 될 거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서 진행을 했던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미국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 중에 경력 관리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졸업 전에 보통 4학년 1학기, 대학원 1학년 2학기 끝나고 2학년 1학기 때 여름방학 썸머 인턴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취업처 컨택 자체가 불가능해요. 어디를 컨택해갖고 원서를 집어넣어야 될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무 회사나 집어넣으면 걔네들은 비자 스폰서 같은 걸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리고 신입으로서의 진입 장벽이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죠.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생들한테 다 물어보면 너 왜 취업이 안 되니 그러면 다 뭐라고 하냐면 비자 때문에 안 됐다고 얘기를 해요. 열이면 한 8~9분. 근데 사실 비자 때문에 안 된 건 아니에요. 준비를 안 한 거죠. 준비를 안 한 거예요. 2학년 때부터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알았어도 사실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 수업 따라가느라고. 학교 수업 따라가면서 클럽 두고 네트워킹하고 이력서 만들어가지고 인터뷰 잡고 이거를 학생이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거는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어려워요. 사실상. 그래서 경력관리나 이력서나 인터뷰 취업처 추천 이런 것들을 혼자서 준비하기는 어렵다. 심지어 한국에서 간 친구들은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뭐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했어도 가가지고 왜냐면 이제 대학원 가면 1학년 1학기 때 거의 결정이 되거든요. 대학원 1년차 때 결정이 된다고 보셔도 돼요. 그때 경력을 못 만들면 졸업할 때는 뭐 이 취업처 찾기가 어려운 거죠. 특히나 비자 스폰서를 받은 경력이 중요한데 레주메 경력을 만들면 가자마자 인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가갖고 이력서 만들고 인터뷰 준비해가지고 미국 회사 가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대학원 수업 따라가면서 한다고? 그거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대신해줘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취업자 다 만들어가지고 갖다 줘도 이거를 못 받아먹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졸업 시즌에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는 결국은 비자 문제나 경력 단절로 취업이 어렵다. 그래서 저는 돌아오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는 한국의 부모님 사업이 큰 게 있어서 굳이 취업을 안 해도 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학벌만 따갖고 와라. 학벌 세탁하러 간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국 내에서 상담을 해보면 열의 아홉 명은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안 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서 취업하려고 해도 미국에서 경력을 한 3, 4년 쌓고 들어가는 거랑 지금 한국에서 미국에서 유학하고 왔다고 누가 웰컴 합니까? 안 해요. 한 20년 전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유학생들 베네핏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요즘은 유학생들보다 영어 잘하는 한국 대학 나온 애들이 너무나 많고 웬만한 미국에 1년씩 연수를 다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얘네들보다 미국에 경력들이 더 있는 애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도. 근데 오히려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나오고 이런 친구들은 한국의 직장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외국계 기업 몇 개를 제외하고는 한국 기업에서 외국 유학생들의 선호도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외국에서 경력을 쌓고 경력직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얘기가 다릅니다. 근데 신입으로 왜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취업이 안 됐으니까 온 거예요. 케이스 몇 개만 좀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게 취업이 될까? 실제로 이제 지난 3개월 동안 영주권을 받는 케이스인데 양땡땡님 뭐 이제 언제 가냐면 2014년도에 MBA로 갔어요. 저희 프로그램으로 갔는데 이때는 먼노 칼리지라는 데랑 저희가 이제 제휴가 돼서 뉴욕으로 갔는데 2015년도가 H1B가 제일 이제 핫할 때예요. 너무 인원이 많아질 때. 그래서 법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바뀐 건 아니고 원래 있던 법인데
100년 동안 있던 법인데 그거를 스트릭트하게 바꾸면서 스트릭트하게 정해서 뭐냐면 모든 MBA의 석사 캡을 인정하지 않고 석사 중에서도 B형이거나 또는 공립인 석사만 석사 캡을 인정하겠다고 바뀐 거니까 미국은 대학이 사립이면서 영리인 학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영리 대학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사립이야. 그러면 MBA나 석사를 했지만 석사로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석사로 인정을 학위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H1B 할 때 석사 캡으로 집어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석사를 했으면 2만 개 캡에 들어가고 먼저 추첨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6만 5천 개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첨에서 이제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게 벌어진 거예요. 2015년도, 16년도 이때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추첨에서 탈락을 했고 그런 와중에 이제 CPA 합격했고 부분 합격했고 MBA 졸업하면서 MBA 졸업하면서는 이제 H1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초중고등학교 전부 다 미국에서 졸업한 친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취업도 뭐 좀 그렇고 해가지고 다시 미국 간 친구인데 미국 대학의 회계학과 어정 프로페서가 됐어요. CPA 합격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2년 동안에 이제 미국 회계법인에 우리가 인턴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미국 회계법인에서 경력을 쌓았고 영주권은 한국계 기업으로 가서 한국계 기업에서 파트타임을 하면서 뭐 풀타임이면 파트타임 하면서 영주권이 들어가서 2017년 11월에 영주권을 받았어요. 1년 6개월 만에. 그리고 영주권 받자마자 인터뷰해가지고 2018년도 1월 4일서부터 KPMG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근데 영주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해야 돼? 이때까지 경력을 쌓아야 되는 거죠. KPMG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력이라고 하는 게 미국 회계 법인에서의 경력이었던 것 같아요. 조그만 회계 법인이었어요. 네. 거기서 H1B도 받았고 그래서 한 4년 정도 걸려서 한 3년 이상 경력 쌓았고 그리고 이제 뭐 강의도 나가고 영주권도 받는 두 번째는 정땡땡님인데 이분이 2015년도에 MBA로 가서 1차로 역시 똑같은 대학이었는데 학사로에서 추첨이 탈락 이때가 2015년도가 굉장히 16년도가 핫할 때고 2차 때는 추첨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기 전에 예, 추첨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미국계 회계법인으로 저희가 인턴을 넣었는데 미국 회계사 대표가 너무 좋은 분이어서 H1 1차가 탈락했더니 안타까움에 그냥 바로 영주권이 지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H1B를 있으면서 영주권이 곧 나오는 거죠. 아직 4년 안 됐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H1B 추첨이 탈락이 된 게 오히려 잘 된 거죠. 보통은 H1을 하고 한 몇 년 있다가 영주권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미국 회계법인들은요. H1B가 뭔지 영주권이 뭔지 아예 몰라요. 왜? 한국 사람을 한 명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외국 사람을 채용해 본 적이 없는 회계법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 사람을 써본 또는 파키스탄 사람을 써본 회사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한국 비자법을 아나요?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미국 애들이랑 지금 뭐 20년, 30년 일을 했는데 갑자기 한국 애를 한 명 넣어봤는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랑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 회사가 뭐 해주면 되니? 이게 한국 회사 같으면 이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애를. 뭐 영주권 해준다고 해서 뭐 연봉을 깎고 막 뭐 해달라 그러고 뭐. 근데 미국 애들은 그런 거 없이 아 그럼 우리 회사 영주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영주권 바로 넣자. 그래서 저희 로펌에서 들어가가지고 진행을 했거든요. 나는 굉장히 뭐 럭키한 케이스죠. 연봉도 졸업하자마자 지금 5만 불 넘게 예, 받고 있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2년을 그대로 경력을 쌓은 거야. 미국 회계법인에서.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영주권도 중요하지만 2년을 하나의 허송세월 없이 전부 다 경력을 쌓았다. 얘는 영주권 받으면 얘도 역시 빅4로 옮겨가는 거죠. 가고 싶으면.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빅포보다는 좀 스몰 사이즈 조금 더 큰 회계 범위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랑 계속해서 상의를 할 겁니다. 세 번째 김땡땡님인데 이분은 다 합격을 아까 그 정땡땡님도 다 합격하지 못했어요. 네, CPA 다 합격하지 않았고 이 친구도 다 합격하지 못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원래 2013년도에 LA로 왔습니다. MBA를. 그랬다가 1차에 이제 H1이 됐고 그리고 이제 부분 합격했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뉴욕으로 오고 싶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뉴욕으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해서 우리가 일본 회사에 취업을 시켰고 H1 승인 받고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회사 내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매니지먼트 애널리스트를 했고 그 다음에 어카운팅에 가서 지금 거의 컨트롤러
그랑 같이 일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이번 겨울에 가가지고 같이 밥 먹었는데 1월 22일 날 네, 영주권 최종적으로 나왔다고 18일 날 제가 밥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인터뷰였고 나왔다고 역시 마찬가지죠. 2년 넘게 한 회사에서 경력을 쌓았고 그 경력이 이제는 당연히 영주권으로 이어졌는데 얘는 이제 옮겨가야죠. 아니면 조금 더 일하라 그랬어요. 회사가 좋으니까 대신 연봉을 바꾸자, 협상을 하자. 왜냐면 영주권 받았으니까.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쉬운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은 쉽게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 친구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고 더불어 이 친구 와이프도 전혀 회계랑 상관없는 베타던 친구인데 여자 와이프가 세무사 시험 봐가지고 우리가 그 일본 쪽 그 세무사 사무실로 해서 지금 3년 일하고 있거든요. 더불어서 둘이 동시에 잘 된 케이스죠. 지난 뭐 3년간만을 봤을 때 우리가 한 취업률을 보면 한 95% 정도 돼요. 별로 안 놀라시나요? 아까 이거 보시지 않았어요? H1 그 유학생들이 1점 몇 프로라니까요. 나는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옆에서 하라 그러면 해요. 근데 루트를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알아도 시간이 없어요. 네트워크도 없고. 그래서 안 되는 거지. 준비해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되는 게 회계 쪽 미국 취업입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때. CP 합격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일부 학생들은 이제 취업이 됐는데 한국으로 온 친구들도 있어요. 결혼한다고 뭐 온 친구도 있고. 대신 미국에서 경력을 쌓았으니까 한국 취업 훨씬 더 원활하겠죠. 그거를 알고 이제 미국에서 경력 쌓고 오는 거고. 자, 저희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뭐 브로셔 나눠드렸으니까 그 뭐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처음 시작한 건 2005년도에 캐플리라고 하는 회계 교육기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었고 그냥 2005년도에 컬럼비아 로스쿨에 비지팅으로 1년 갔다가 안식년차 저 그때 이제 아주대학 교수였거든요. 아주대학 경영대학에 있었고 1년 쉬러 갔는데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 회계학원이 사기를 쳐서 한국 사람들 한 20명이 사기를 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 나중에 2005년도 신문 같은 거 찾아보신 혹시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어르신들 50대, 60대 분들이 거기서 만부를 내고 CP 공부를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어떻게 수소문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세 번을 거절을 하다가 저는 이제 1년 있다 가야 된다고 하다가 식당에서 모여서 무료로 강의를 한 게 캐플리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됐고 지금 벌써 이제 13년 됐나요? 2005년도에 13년째. 한국 같았으면 온라인 드리라고 했겠죠. 근데 거기는 다 저도 처음 코리안 커뮤니티랑 커뮤니케이션 해본 건데 이런 나이가 아니었어요. 거긴 다 50대, 60대 하는 제가 뭐 에세이 쓴 것도 아니었는데 나이 내신에 무슨 공부 이런 제목이었는데 되게 놀랐죠. 그분들이 아 60에도 지금 CP를 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법인장 오셨던 분들 뭐 60이 넘으신 분들 그 나이에 제 3의 인생을 준비해서 실제로 되는 거를 보면서 아 이건 참 보람 있는 일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CP 시험들을 합격을 하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취업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냥 미국에서 로스쿨하고 바로바로 로펌 들어가서 그냥 한 1년 하다가 미국 한국 와서 교수를 했기 때문에 별로 미국의 취업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라요. 비자가 뭔지도 잘 몰랐고 그랬는데 이제 만난 32가 코리아타운에서 만난 친구들이 뭐 J1으로 왔는데 뭐 울며 불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돈도 못 받고 있고 뭐 어디 타이어 공장 가서 일하고 있고 뭐 별의별 별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욱하는 마음에 이건 뭐냐 도대체 해서 만든 회사가 플러스 커리어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 미국으로 한번 보내보자. 근데 처음에는 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미국 회계법인 하나 이렇게 찾아가서 하는데 뭐 잘 만나주지도 않고 내가 볼 때는 그냥 내가 옛날에 쓰던 애들인데 이게 뭐 왜냐면 우리가 바로 비포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스몰 사이즈 펌들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한 10년 넘으니까 독보적인 회사가 됐어요. 뭐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희 자체 회계법인이나 뭐 법무법인이 있는데 뭐 조금 한 회사들이지만 시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프로그램 잠깐 한 5분 정도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하나는 Certificatio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Cert는 뭐냐면 학위는 아닙니다. 근데 Cert는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OPT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OPT가 왜 중요할까요? OPT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적법하게 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유일하게 OPT예요. 근데 한국 회계사 사무실이나 한국 회사들은 적법하지 않더라도 약간 뭐 이렇게 언더 더 테이블이나 캐시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뽑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 회계법이나 미국 기업은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수를 하고 미국 회사로 가려면 적법한 신분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OPT입니다. 그리고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Certification이에요. 딱 1년도 안 돼서 OPT를 받을 수가 있고 학위는 아니기 때문에 비용도 굉장히 저렴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회사 학교가 바룩이라는 바루치라고 쓰는데 BARUCH 버룩이라는 학교인데 시티 칼리지인데 미국의 맨하탄 회계사의 한 60%가 다 그 대학 출신이래요. 우린 처음 들어본 학교죠. 어카운팅의 가장 큰 학교인데 왜냐면 컬럼비아나 NYU는 회계학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다 경영학과, 경제학과만 있고 단, Certificate은 단점은 뭐냐면 일단 기간이 짧고 뭐 학비가 싸고 그리고 뭐 학교 다니면서 무급이나 약간 뭐 인턴십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보통 저녁에 수업이 있거든요. 두 번, 세 번. 그러니까는 가자마자부터 바로 경력을 쌓으셔야 돼요. 물론 저희가 다 매칭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없으니까 대신 얘기를 해봐야 돼요. 프라이빗을 갈 건지, 퍼블릭을 갈 건지, 퍼블릭 중에서 텍스 할 건지, 어드바이저 할 건지, 뭐 어디트 할 건지, 컨설팅 할 건지, 또 과거 경력이 뭔지, 앞으로 롱통권이 뭔지, 애들 때문에 바로 영주권이 먼저 필요한지, 아니면 내가 커리어를 천천히 쌓아서 영주권을 좀 급하지 않은지, 이런 굉장히 전체적인 거를 보고 회계사의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뭐서부터 시작하냐면 인턴십서부터 시작이에요. 첫 인턴십을 어디서 할 거냐? 한국 회계사 사무실에서 할 거냐? 아니면 미국 회계사나 회계가 아닐지라도 발런티어로 할 거냐? 영어가 중요하면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치하는 과정 동안에 경력을 만들고 그리고 OPT 때는 제대로 된 회사에 취업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OPT를 하면서 HR을 받습니다. 물론 학교 다니면서 내가 학교 다니는 도중에 4월 1일에 한번 껴있을 거 아니에요? 1년을 다니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졸업하기 전에 H1B를 한번 신청해 볼 수 있겠죠. 한국 학사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두 번도 가능하네요, 그죠? 혹시 이해가 되시면 좋고 이해가 되세요? OPT 때 H1이 당연히 신청이 될 거고요. 내가 Certificate을 1년을 하니까 만약에 지금 5월 과정이 있거든요. 5월에 지금 입학인데 그러면 5월 달에 가서 내년 5월까지 공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5월 말 졸업이면 OPT가 한 7월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4월 1일에 아직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지만 내가 인턴을 할 거니까 가자마자 그 회사에서 H1B를 스폰서해주면 바로 그 회사에서 H1B를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5월이 끝나고 한 6월서부터 OPT라면 그 다음 해에 또 한 번 H1B를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학위가 없기 때문에 H1B를 받는 게 목적이면 내 한국 대학교 학부나 한국 대학원 전공이 뭐여야 될까요? 경상계열이셔야지만 회계나 이쪽으로 취업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계사 자격증은 있는데 학부 전공이 심리학이나 뭐 철학이나 또는 국문학을 하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 과정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석사로 바꿔야 돼요. 전공을. 그래야 H1B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픈투비 내가 CPA는 있든 없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CPA는 가서 어차피 우리가 공부를 시킬 거니까 CPA는 전혀 지금 이슈는 아니고 내 전공이 중요해요. H1B를 받을 수 있는 전공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전공이 만약에 경상계열이 아니면 회계나 금융이나 또는 기업 경력이 5년 이상 있냐. 그러니까 기업 경력이 한 6년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약간 세일즈지만 잘 레러를 만들면 뭐 세일즈도 회계를 알아야지 또 세일즈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잘 레러를 쓰면 매칭할 수 있는 포지션이 있어요. 네. 물론 뭐 100% 회계는 아닐지라도 그러면은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버룩이라는 학교고요. 그냥 월주 근무자의 40% 뉴욕에서 60%가 이 대학 출신입니다. ASP 합격률이 전미에서 한 3등 4등 정도 돼요. 그만큼 어카운팅이 센 학교예요.
그래서 레주메에 비록 디그리는 아니지만 이 대학교 이름이 들어가면은 도움이 됩니다. 아, 얘가 미국에서 버룩 대학에서 공부를 했구나 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팩트예요. 예. 일단은 눈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식 교육을 받아본 거잖아요. 예. 물론 그게 학위는 아닐지라도 거기에 CP 한 과목 정도 붙었다면 저희가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인터뷰를 먼저 해봐야 돼요. 영어가 너무 안 되는 분들은 우리가 미국 회사로 바로 추천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추천했다가 그 회사랑 우리가 인연이 끊겨요. 실제로 끊기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다 미국 대학을 졸업했다 그래가지고 나는 아 당연하겠지라고 이제 스크린 안 하고 했는데 이제 그쪽 파트너가 이제 너무 좀 이렇게 기분이 나빴던 거죠. 특히 영어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애를 보냈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스크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면 처음에 미국 회사 가서 일하는 게 제일 빨리 들어요. 나는 회계 쪽이 아니더라도 미국 회사 갖고 한 3개월만 영어로 이렇게 업무를 하면 금방 늘거든요. 네. 그러면 회계에서 바로 안 받아주니까 조금 다른 분야로라도 일단 처음에 가서는 경력을 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상담을 해보셔야 돼요.